안녕하세요. 누리안의 셰프 이청아영숙입니다. 오늘은 내일 모레가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래서 묵은 나물로 맛있는 나물 만들 거예요. 자, 묵은 나물 9가지예요. 그리고 양념은 간단해요. 자,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받는 분들이 제가 도시락을 나눠드렸거든요.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자, 재료를 일단 모든 나물은 삶은 거를 사시던가 아니면 마른 나물이니까요. 푹 삶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물에서 하룻밤을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부드럽게 됩니다. 자, 저에게는 이제 묵은 나물을 삶은 거를 샀고요. 다른 거는 자, 가지나무라고 호박은 제가 슬라이스해서 말렸던 거 푹 담궈가지고 끓였어요. 네, 삶았어요. 그래서 한 20분쯤 삶아서 헹궜습니다. 자, 이제 나물들을 물기를 대충 짜세요. 대충 꼭 짜면 안 됩니다. 대충 살짝 이게 조금 물이 조금 좀 덜 짰다라는 정도 되게 짜서 왜냐하면 너무 짜면 이렇게 마르게 볶아지면 좀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첨가해서 볶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덜 짜서 그 자체 수분을 조금 함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볶으면 훨씬 물 첨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맛있습니다. 자, 전부 저렇게 한입 크기로 썰고 있어요. 자, 뭐 써는지 아세요? 지금 써는 건 토란대. 아, 지금 써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고사리. 고사리 저렇게 한입 크기로 한번 썰고 좀 이렇게 추려서 또 기른 게 있으면 또 썰고. 네, 저런 식으로 해야 먹기가 좋죠. 자, 요거는 고구마순 말린 거예요. 자, 저것도 말린 게 있으면 물에다 담궜다가 푹 삶아서 좀 만져봐서 조금 부드럽다 할 때까지 삶으시면 돼요. 뭐 그게 뭐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다 나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네, 무청인데요. 무청을 이제 집에서 말리신 분도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푹 삶아서 좀 부드럽다 싶을 때 그냥 그 물에 담가서 그냥 하룻밤을 놔두세요. 다용도실 같은 데다가 그러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너무 질기다, 너무 막 억세다 그러면 껍질을 벗기기도 합니다. 무청은. 근데 제 거는 부드러워서 그냥 놔뒀어요. 조금 전에는 호박 말린 거 그것도 삶아가지고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랐죠. 자, 이제 양념을 만드는데 양념장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깨는 빠고요. 아까 파마를 다졌죠. 자, 큰 볼에다가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자, 파마를 다진 거 넣고 자, 저렇게 깨소금 만든 거 넣고요. 지금 간장, 그냥 진간장이죠. 한 컵과 자, 국간장을 같이 쓰죠. 양념장 할 때는 그래야 맛있어요. 국간장 3분의 1컵. 자, 들기름 한 컵이에요. 자, 9가지니까요, 나물이. 자, 맛술 2분의 1컵. 맛술을 넣는 이유는 조금 마른 나물에서 나는 냄새 이런 걸 조금 잡는 의미로. 자, 끝이에요. 자, 끝이에요. 그래서 나물들이 각각 이렇게 우리 볼에 들어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게 한 반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실리콘 주걱이 반컵 정도씩을 쫙, 물론 나중에 첨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각각의 나물들을 조물조물 다 묻히세요. 그렇게 해서 나물 속으로 이 양념이 침투되게끔. 이게 가장 그 우리나라 음식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직접 프라이팬에 놓고서 하면 늦어요. 침투가 안 돼요, 잘. 자, 나물들을 양념을 넣고서 저렇게 다 주물릅니다. 자, 양이 비슷해요. 제가 한 근씩을 샀거든요. 나물 한 근은 400g 정도 되죠. 자, 이제 프라이팬을 달구고, 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볶든지 부치든지 지지든지 할 때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같이 씁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법이. 자, 들기름과 식용유를 같이 조금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넣고서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나물들의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타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이제 다 익은 거 아닙니까, 얘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마른 그 나물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걸 조금 날려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뒤적여가면서 이렇게 볶아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먹어보는 거예요. 양념 적당한가? 근데 이게 짠맛이 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간은 맞아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래순인 것 같고 다래순이에요. 근데 좀 먹어보니까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양념장을 추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간을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토란대는 볶다가 이제 간을 추가해서 볶아서
토란대와 위에 지금 자막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막이 가지하고 토란대, 고사리, 고구마 순에는 마지막에 커피 들깨가루 아시죠? 뭐 두 큰술을 넣고 오래 볶으면 안 된다 그랬죠. 커피 들깨가루 넣으면 살살살 볶아서 지금처럼 볶고서 불 끕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깨소금 이런 거 안 쳐요. 왜냐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양념에. 자, 지금은 싱거웠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간장을 조금 더 쳐줬습니다. 자, 이거는 가지 말린 거. 또 마찬가지로 커피 들깨가루를 조금 넣으니까 훨씬 고소합니다. 이게 먹을 때 씹을수록 고소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9가지의 나물, 보름나물 다 볶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로폼 그 도시락을 사다 둔 게 있어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두 개죠. 9가지니까. 이게 10칸이니까요. 두 개면. 하나는 두 개를 넣었어요. 가운데에다가. 자,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자, 9가지 보름나물, 묵은나물이라고죠. 묵은나물 9가지 너무너무 맛있어서요. 받는 분들이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